현대차그룹의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회장님이 바뀌었는데 정의선 부회장님이 회장님이 됐어요. 3세 경영에 들어갔다. 경영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일성을 말씀하신 게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 중이다. 고민하고 있다. 자, 그럼 도대체 지배구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에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고 정부도 OK해서 추진을 하다가 당시에 누가 비토를 놨죠? 거부하겠다! 손을 딱 들어갖고 현대하고 싸우던 게 엘리엇입니다. 과거 슈카홀드를 화려하게 빛내주셨던 우리의 영원한 친구 엘리엇이 이때 손 들고 들어와서 현대하고 한바탕 했었는데, 자, 그 어떤 한바탕을 했었냐? 자, 일단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복잡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주인인 게 현대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지배구조가 높아야 돼요. 현대차의 지금 최대 주주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어떤 지분을 많이 갖는 게 요 위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겠죠. 근데 보면은 실제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은 7%밖에 없고 지금 정유선 회장님은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이 많아요. 23%. 그리고 보면은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기아차를 갖고 있는데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요런 순환구조가 있죠. 물론 이게 1번 순환구조고 2번은 현대제철과 순환구조가 있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빼고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럼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의 순환구조가 1번, 이거 순환구조를 끊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오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이 많은데 현대차 지분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으로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지분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싱크빅이죠. 이것도 웅진 싱크빅이기 때문에 한 10개가 넘어요. 근데 이걸 다 얘기하면은 오늘 얘기가 다 끝날 테니까. 자, 이런 수많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쉬운 시나리오부터 봅시다. 자,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높여야 되지. 현대차의 지분을 높이거나. 가장 쉬운 거는 기아차가 요 현대모비스 가지고 있는 요 17.28%의 모비스 지분. 이거를 만약에 사올 수 있으면은 현대모비스의 지분도 높아지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의 최대 주주니까 기아차에서 위로 올라오는 순환 출자도 끊기잖아요. 그래서 요 기아차의 지분을 어떻게든 갖고 오는 게 이 현대자동차 지배구조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누가 보더라도 가장 스탠다드, 노멀한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세죠. 대충 한 4조 들어요. 이거를 사오면은 가장 쉽기는 한데 이게 좀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느냐, 오너 입장에서는 현대 글로비스 지분이 높잖아요. 이거를 요거랑 바꾸고 싶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낮추더라도 기아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오면은 현대차의 지분이 높아지니까, 그 오너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가격을 높이고 현대모비스의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인이 있다는 거죠. 얘 가격이 올라가고 얘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지금 바꾸고 싶은 그게 있으니까. 자, 요런 어떤 유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표현하면 이런 거죠. 기아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과 위에 있는 거와 현대글로비스 오너가 갖고 있는 지분을 만약에 적절하게 바꿀 수 있다면은 이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차에 대한 지분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비슷하지만 조금 돈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가져옵니다. 안을 뭘 갖고 오냐,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을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한 다음에 기아차가 보유한 똑같은 거죠. 현대모비스 지분을 내가 사겠다, 글로비스 지분을 기아차한테 주고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가져오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와요. 실제로 통과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공정거래에서 통과를 하고 저 안으로 현대차의 지배구조가 진행이 되려 그랬는데, 뭐 자세히 아실 필요 없지만 조금 써보면 이런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기아차에 매각을 해서 한 2.7조를 가져오고, 기아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요거랑 바꾸는 거죠. 수합을 한다면은 돈을 조금 더 내면 수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세금까지 해서 3조 원 정도 돈이 필요하지만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던 작년에 슈카홀드를 빛냈던 우리 엘리엇 형님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현대차 개편안을 반대랍니다. 딱 손을 드는 거죠. 너희 왜 반대를 해? 보란 말이야.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대 모비스와 글로비스 지분의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교환을 할 때 오너가들한테 유리하게 합병을 할 수 있다. 비율 같은 게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손을 들어요. 이수 없어 손을 듭니다. 그럼 너희들은 뭘 원하는데? 우리들은 지주회사를 원한다. 그러면서 갖고 옵니다. 사실은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안 될 테니까. 우리는 반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대충 아무거나 갖고 옵니다. 현대를 여기다 두고, 걔를 여기다 두고, 이거 잘라서 지주사 만들고 아래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이거 현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금산 분리가 있는데. 근데 안 되는 거지만 뭐 어쨌건 안 될 걸 갖고 와야지. 실제로 현대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 걔네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지.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 앞에 여러 가지 그렇단 거 얘기를 하고, 그때 되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걸 얘기하죠. 뭐?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사주를 소각해라.
지금 갖고 있는 배당 지급률을 40에서 50%로 올려. 한마디로 자사주 조합하고 배당 지급해서 주가를 올려라. 이게 엘리엇의 주장이었거든요. 뭔가 지금 지배계적 개편단계 톱으로 이거를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요. 언제 들어온다? 옛날 주가올리 방송 다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들어오죠.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가 조금 올 때 이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지분을 소각하라. 자사주를 소각하라. 배당을 해라. 너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지배구조 개편안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싶으면은 배당을 더하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 없어. 주가를 상승시키면 우리가 오케이를 해주겠다.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와 깃발을 두고 진입해요. 와 진입을 하는데 현대차가 여기서 잔뜩 쫄아갖고 알겠습니다. 배당을 많이 하고 뭐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가를 올릴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얘들이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알겠어. 그럼 지금 안 할게. 철회를 해요.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을 그러면 지금 안 하지 뭐 하고 철회를 해요. 철회를 안 하고 열심히 싸우면서 배당을 하고 자사주 소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철회를 합니다. 철회만 하냐? 갑자기 애들이 막 발표를 해요. 어쭈 이것들이 들어와서 주가 어쩌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전 그래서 솔직히 합리적 의심을 했어요. 일부러 이러는 건가? 아니 갑자기 그 해부터 현대자동차 영업이익 2900억 충격. 1년에 1조 버는 회사. 와 우리 망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영업이익률 1%다 야 이게 뭐야 수익성이 악영향. 2018년 10월입니다 얘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있다가 리콜 17만대 370만대 무상수리한다. 제가 저거 오지 않았지만 우리 차 중국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쫓겨날 것 같아. 지금 뭐 1%대야 야 우리 망했어 뭐 이런 얘기 계속 나. 미국 판매도 부진이고 환손실에 리콜에 우리 삼중고 2019년 1월까지 제가 들어오자마자 뭐 주가 부양하고 무슨 이거 뭐 하지도 않고 자사주 소각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2천억 순손실 신문기사들도 적자 충격 뭐 이런거 야 이거 일부러 쓴거 아닐까? 지금 개인적으로 야 이게 이거 한게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뭐 그건 아니겠지만 위기의 자동차 9년 만에 최악이다 너희는 다 죽었어 뭐 이렇게 되는거죠. 너희는 갔어 뭐 이런거 되니까 갔어요. 실제로 절에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들어왔다가 쟤들이 갑자기 우리 망했어요 9년 만에 최악이에요 적자예요 리콜이에요 이 자식들아 이러니까 가격이 쭉쭉쭉쭉쭉쭉 빠지더니 살려주세요 해서 한번 올리는 거 다시 쭉쭉쭉쭉 빠지니까 여기서 손절을 하죠. 코로나나 참고로 여기입니다. 코로나가 월봉에서 표시가 안 돼서 그래요. 코로나 여기까지 빠진 게 코로나고 눈물에 손절을 하고 자 저희가 손절을 한 게 굉장히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2020년 1월이에요. 엘리엇이 손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연말쯤 돼서 회장님이 되시고 지배구조 그룹 개편을 재추진하겠다. 타이밍이 재추진하겠다. 가격도 쟤들이 손절을 하고 나오니까 뭐 이런저런 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뜨더니 다시 일로 왔어요. 괜히 여기서 그 꼬레아의 뜨거운 맛을 본 거죠. 야 꼬레아 잘못 댐비면은 치킨 게임이 아니라 이런 게임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이제 우리 새로 회장님 대신 정규선 회장님이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하겠다. 자 이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뭐가 좋겠다. 뭐가 좋을까? 아까 제가 1안, 2안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회사 주식이 뜨겁겠어요? 오너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아까 뭐라고? 글로비스를 모비스나 현대차 주식으로 바꾸고 싶을 테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글로비스 주가가 이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이 근처 어디에서 쟤들이 물러간 다음에 이 근처 어디에서 샀다면은 정말 대단한 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예측한 다음에 엘리엇이 갔다 이제 곧 재추진할 거다 그러면 다시 글로비스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투자를 했으면은 정말 그 대단한 투자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엄청 올랐죠. 그걸 생각을 해서 들어갔으면은 정말 따거십니다. 따거 형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언젠 줄 알고 물론 뭐 곧 하지 않을까 연세를 보니까 금방 물려주실 것 같아. 2018 추진했는데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어차피 순환 출자는 대기업 중에서 현대 외에는 다 해소를 했으니까 순환 출자 해소가 될 거야. 그래서 들어갔으면은 그걸 지금까지 버텨냈으면 물론 여기서 대부분 날라갔겠지만 지금까지 버텼으면 정말 대단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현대차의 지분구조에 관한 얘기고 물론 지금 모빌리티 플랫폼을 꿈꾸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꿈꾸고 있고 자동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자동차 50% 플라잉카 30% 현대가 또 로봇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봇의 20%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현대가 최근에 더 얘기하는 게 있죠. 이건 약간 잡설이긴 한데 중고차 시장에도 들어간다 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거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악성 딜러라고 얘기하는데 가짜 호가 같은 거를 퇴출하는 거냐 이게 설왕설래 많이 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오픈 플랫폼으로 간다고 하고 있고 대부분 대기업이 저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대부분 여론이 안 좋은데 이건 여론이 좋죠. 중고차에 너무 많이 디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이 상당히 뭐 긍정적인 것 같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정유성 현대차 그룹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취임문이에요. 쫙 이 직원들 상대로 온라인으로 이제 회장 취임식을 가졌는데 그때 취임사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 정말로 현대차 그룹이 과거에도 뭐 사랑을 받았지만은 조금 더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업이 돼서 사랑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예전에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마산에 계시는 분, 부산에 계시는 분들 아마 알 겁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작년 가을? 11년 만에 개장을 했거든요.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유원지, 로봇랜드, 뭐 놀러 가는 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아씨. 멋지다. 놀이공원. 와. 이거 개장했어요, 작년에. 7천억 들었어요, 여러분. 7천억. 이게 7천억짜리야. 믿기지 않겠지만 7천억짜리입니다. 7천억 들어서 마산 로봇랜드가 작년 겨울에 11년 만에 개장을 했는데. 사람은 좀 운이 좋아야 돼요. 일단 물론 그 위치가 부산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가 창원이에요. 창원 아래에 있는데 문제는 창원에서도 2시간이 걸린다네. 조금 외지에 있고 시내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되고 그러니까 좀 그래. 좀 위치가 좀 그렇긴 한데 서울에서 가려면 이거 미쳤죠 이거. 한 5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기 7천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고 또 개장을 하려면은 좀 봄이나 여름에 해서 점점 날이 따뜻해질 때 했으면 좋겠는데 추워질 때 하니까 오픈 넉 달 만에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에 깡통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에 휑 하다는 거죠. 이게 가면은 그래도 그때 사람이 있었지만 어쨌건 생각하는 것보다 한 25%밖에 안 왔대요. 4분의 1밖에 안 오면서 야 적자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산 로봇랜드 사업자가 운영권을 반납하겠다. 이게 아직 코로나가 오기 전입니다. 2월 10일이니까 올까 말까 하던 때요. 아 현명한 판단이었죠. 아 저랬다가 다 우리가 알듯이 하필이면 이게 왔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오면서 7천억을 쏟아 부었는데 1년 만에 그 이게 놀이공원인 줄 알았는데 테마파크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침 고요 수목원이 된 거죠. 가니까 나무 대신에 로봇가 심어져 있더라. 이제 그런 게 해서 가면은 고요하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침 고요수 고요하고 좋대요. 사람도 없고 타고 싶으면 타고 로봇이 많이 심어져 있고 저 거기 딱 그 뒤에 나무도 많고 그래서 이거 쫙 그 광합성도 받으면서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 전 처음에 여기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멋있고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참 가슴이 아픈데 문제는 7천억짜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재방송 보신 분들 많이 기억이 나겠지만 저기가 1호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1호였냐? 인천의 1호요. 인천에도 똑같이 7천억짜리 인천 로봇랜드가 있었는데 계획은 있었어요. 다행인 거는 작년에 문을 열었으면은 코로나가 왔으니까 역시 갔겠죠. 역시 굿바이 마이 프렌드 했을 텐데 다행히 다 지난 지금 이제 삽을 푸고 있습니다. 아니, 삽질했다는 게 아니라 13년 만에 드디어 거기 땅을 파고 있는데 이게 인천에 열어요. 7천억입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인천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뭐 서울에서도 가까운 것 같아. 그래도 저기보단 가까워. 이쪽 영종도 공항 가는데 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월미도에서도 발음이죠. 한 이 정도면 뭐 가볼만 한 것 같다.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이 땅. 여기 뭐 하나 서 있대요. 여기 로봇 뭐 야, 이 건물에 근무하는 분들은 경치는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야 이거 무슨 여기에다가 딸랑 하나 서 있는데 꽤 높아요.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야 여기 나가서 낚시 좀 하고 한 바퀴 이렇게 밥 먹고 돌면은 그날 끝나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경치 좋은 곳에 계시는데 요 땅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저 땅에 어떤 게 들어올 예정이라면은 로봇랜드 요런 게 이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물론 저 마산 쪽이 잘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당초 계획보다는 한 절반 정도 크기로 만든다 그래요. 저게 좀 잘 되기를 테마파크 제발 잘 되기를 어디 좀 가자 놀러 갈 데가 없어 어디 좀 가자 맨날 롯데월드 지겹잖아요. 에버랜드 뭐 지겨우니까 옛날엔 자연농원이었지만 좀 딴 데 좀 가자.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요 테마파크 쪽에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가 있었냐 서울랜드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에 있는데 그 서울랜드가 넘어갈 뻔했어요. 카카오한테 야 이게 넘어가지 아 좀 넘어가지 아 카카오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랜드 아 야 이거 좀 넘어가지 야 이게 될 뻔했다는데 2020년 8월에 있어요.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야 이게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카카오 프렌즈 캐릭을 살려서 카카오가 서울랜드를 운영을 하겠다. 서울대공원 뭐 그쪽까지도 다 땅을 다 갈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실제로 접촉을 했다 그러면서 접촉을 하고 됐는데 야 그렇게 만약에 됐으면은 진짜로 뭐 맨날 카톡에서 이런 거 뜨겠죠. 안 봐도 막 과천 서울 과천 카카오 랜드 뭐 이러면서 이거 뜨고 맨날 나와서 뭐 요즘 너무 자주 보내는 거 아니야 카카오 형? 요즘 너무 자주 보내던데 맨날 뜨겠죠. 뭐 맨날 뜨고 뭐 40% 할인 뭐 그녀와 뭐 쩌고 하면서 뭐 이런 거 맨날 뜰 텐데 하여튼 야 이게 될 뻔했는데 이게 안타깝게 안 됐다 그럽니다. 무산이 됐다 그러는데 카카오 자회사 중에 하나 카카오 IX가 원래 뭐를 꿈꾸고 있냐면 디즈니랜드를 꿈꾸고 있다. 훌륭합니다. 야 우리나라 기업 중에 누구 하나는 테마파크를 꿈꿔야지. 야 훌륭하다. 카카오가 그 IX 자회사죠. 디즈니랜드를 꿈꾸고 있다. 우리의 최대 과제는 카카오 테마파크에 조성 수건 사업이 있다. 다 서울랜드 하지. 왜 안 했어?
자, 그래서 카카오의 그 디즈니랜드 꿈을 잠깐 보기 전에 일단 서울랜드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 서울랜드도 정말 안타까운 과거가 있습니다. 1984년에 이 민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원래 다른 목적의 땅이었죠. 대공원도 이때 조성이 돼요. 처음에는 대공원에 동물 없다 그래서 대공원이 문을 못 열뻔합니다. 동물이 없어서. 그래서 뭐 돼지 갖다 놓고 소 갖다 놓고 뭐 이래갖고 문을 열까 뭐 이런 소리도 있었다는데 동물원에 동물이 없어갖고 문을 못 열뻔하다 1984년에 문을 여는데 그때 이제 한일 시멘트가 제주주로 들어와요. 30년 계약을 합니다. 20년 무상, 10년 유상 계약을 들어오는데 중간에 20년 뒤인 2004년에 20년 무상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뭐를 추진하느냐?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께서 서울 디즈니랜드를 추진해요. 기억나십니까? 야, 우리나라에 서울 디즈니랜드가 들어올 뻔했어요. 실제 얘기가 거의 다뭐 됐다, 뭐 어디까지 진행을 된다, 계약서에 찍는 자 맞냐, 그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약사항이었어요. 그 당시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이게 될까 말까 하다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당연히 1번은 그때 상하이가 손을 들었어요. 아, 자식들 눈치 빨라요. 상하이가 손을 들면서 서울에 하지 말고 우리로 와라. 당연히 일로 가야죠. 나라도 일로 간다. 여기 상하이는. 야, 과연 여기 인구가 몇인데, 인구가. 상하이,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거 진짜 상하이가 끝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좀 정신 나간 동네예요. 제가 상하이 공항에 내려서, 어디 호텔까지 가는데, 옛날에 얘기 드렸죠? 그 너무 머니까 졸려서 잤어요, 한 시간 동안. 옆에 그 빌딩들이 계속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 시간 자고 눈을 뜨는데, 한 시간을 자고 눈을 뜨는데도 똑같은 빌딩이 계속 지나가는 동네예요. 와, 정말 대단한 동네다. 야, 우리 서울이면 한 시간을 자고 갔으면 시골이 펼쳐지잖아. 여기는 한 시간을 자고 가 동일한 이런 건물이 펼쳐지는 야 여기서 길이 잡아먹으면 끝장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상해가 손을 들어서 디즈니랜드가 상하이로 왔죠. 서울랜드가 또 그때 당시에 여기 한일시멘트 대주주로 있던 주서울랜드가 야 20년 무상 10년 유상이니까 10년 유상 우리 차례다. 2004년만 해도 우리 좀 잘 될 때야. 저런 게 어떤 테마파크 이런 게 잘 될 거기 때문에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낼름 물었죠. 낼름 물고 아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막 주가도 뻗고 나라의 힘도 중국이 막 되면서 쫙 뻗던 어떻게 보면 최호황기였기 때문에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이때 소송을 걸어서 서울랜드를 가져왔는데 자 문제는 2010년도 넘어가면서 2014년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저출산에 들어가죠. 저출산 저성장이 되면서 꼬레아의 매운맛이 나오면서 이때부터는 테마파크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여기 때랑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때는 입찰을 했더니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또 테마파크는 가격 올린다 그러면 특히 서울랜드 이거 땅이 서울 거잖아요. 서울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올린다 그러면 두들겨 맞고 그래서 아니 또 가격이 제일 싸잖아. 뭐 그런 게 있어도 돈이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지금 3년 5년 이런 식으로 계속 계약 갱신 중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중인데 아니 그럴 바에야 카카오 주지. 자 과거 얘기 조금 드리면은 세계 최고의 놀이공원 디즈니랜드를 서울 유치를 할 수 있다 2006년입니다. 당시 시장님이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야 그때 서울랜드가 디즈니랜드가 됐으면은 이게 디즈니랜드고 지금 서울 대공원에다가 호텔이나 식당 이런 부대시설을 놔서 여기 전체를 디즈니랜드로 만들겠다는 정말 안타까운 계기를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제가 돌아가면은 카카오 프렌즈 테마파크가 카카오 IX 카카오 자회사의 숙원 사업이다. 카카오판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 한국의 랜드마크다. 꼭 만들기를 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꼭 만들기를. 좀 갈 데가 많아야지. 우리나라 갈 데가 너무 없어. 꼭 만들어서 이왕이면 겨울에도 갈 수 있는 따뜻한 대로 꼭 만들기를 좀 간절히 기원 드리고 이게 보면은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 테마파크들은 전 세계 10위 내에 못 들어요. 제가 딴 건 일본에 하나도 안 부러운데 가장 부러운 거 하나가 도쿄 옆에 디즈니랜드하고 디즈니씨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카카오랜드가 꼭 이어주기를 바라고 물론 지금 상황은 안 좋죠. 디즈니 같은 경우도 당연히 될 리가 없으니까 줄줄줄줄이 해고하고 있고 디즈니가 문을 열긴 엽니다. 파크가 어떻게 문을 열냐면은 우리나라도 이러나? 이렇게 문을 표 구매할 때도 이렇게 띄엄띄엄 사회적 거리두기로 표를 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놀이공원 안 가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생기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